코코의 비상이 걸린 현대 장선이 부산 신항만을 싱가포르 항만청에 매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 부산 신항만의 매각을 추진해온 현대 장선이 최근 PSA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확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매각 논의는 1월 초부터 진행됐으며 PSA는 이달 초부터 부산 신항만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상선이 보유한 지분은 50% 플러스 1주입니다.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는 현대상선은 빠른 시일 내에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상선은 올해 4월과 7월 각각 1200억 원, 2400억 원대 회사채 상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024억 원 규모의 채권 만기가 돌아와 자금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매각설에 대해 현대상선 측은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항만터미널 사업의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1일 공시했습니다. PSA는 이미 부산신항국제터미널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각이 성사될 경우 부산신항의 5개 터미널 중 국적기업은 한진해운 터미널만 남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부산신항터미널이 전부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KST 뉴스 박채윤입니다.